준비하지 못한 이별은 슬픈 아픔을 남기고 떠났지만 그와의 추억은 우리 속에 늘 남아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2013년의 마지막, 그리고 2014년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번 주인데요. 미미와의 인연여행, 함께 떠나실래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hungrycoffee.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두 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뉴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Play as time goes by.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미 시스터즈의 큰 미미입니다. 오늘 12월 30일 월요일이고요. 덕원님이 하차하신 후에 개편까지 여러분이랑 특별한 일주일을 함께 보내게 됐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 그 마치 친구가 워킹홀리데이 떠나면서 저에게 한 내 방 내가 좀 잘 치워놨으니까 한 한 6개월 너 편하게 지내다가 가. 네 친구들 다 불러다 놀아도 되고 마음대로 노는데 어지르지만 마라. 이렇게 덕원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약간은 낯설지만 친구의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는 방에 혼자 앉아있는 낯설지만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덕원님과 함께했던 그런 추억들을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길 바라면서 이 곡을 띄워드린 건 아니고요. 그 덕원님에 대한 아쉬움과 너무 우리가 늦게 알았지만 그 아쉬움과 그리고 그동안의 추억들을 함께 마지막으로 더 이 해를 떠나보내면서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2013년 말과 2014년 초가 걸쳐져 있는 약 2년간의 네, 욕 같죠? 욕 아니고요. 약 2년, 2 years, 2년간의 여행을 우리가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 그런데 그 중의적으로 인연, 네, 사람 사이의 인연, 예, 인연과 인연이 잘못하면 예, 비슷하게 들리죠? 예, 그 인연 여행으로 저희가 이름을 한번 정해봤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간은 그 여러분께서 미미의 친구들로 계속 그 저희의 친구들을 만나봤었는데 더욱 다양한 방면, 공연 예술계, 만화계, 영화계, 음악계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방면의 친구들을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예, 지금 섭외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액션 배우이자 배우이신 곽진성님, 영화 배우이신 곽진성님, 그리고 뮤직비디오 감독이시자 영화인이신 강규원 감독님 모실 거고요.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참고로 그 뮤직비디오 감독이신 강규원님께서는 최근에 로다운 30의 아스팔트라는 뮤직비디오와 미미 시스터즈의 다이너마이트 소녀라는 뮤직비디오가 대표작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살짝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여러분과 출석 체크와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첫 방송입니다. 출석 체크 많이 남겨주실 거죠? 예, 기대할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네, 여러분은 미미와의 인연여행 첫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출석체크 예, 많이 올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일단 모모님께서 미미의 인맥을 보는 일주일이겠네요.
올려주셨는데요. 네, 아마도 그럴듯합니다. 네. 오늘 궁금한 점 일단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막 도착하셔가지고 숨을 고르고 계신 중입니다. 두 분께서. 관조님께서 성주에서 출석합니다. 오늘의 헌정. 아, 이게 무슨 꽃일까요? 너무 예쁘네요. 하늘색 꽃인데 소잡사님께서 아, 이게 뭐더라? 예, 뭔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날고 싶은 토끼님 잘 듣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안녕하세요 미미님 방송 잘 들을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려나요? 예, 안 잊혀지죠. 당장 안 잊혀집니다. 최소 한 8개월 동안 덕원님이랑 사랑을 쌓았기 때문에 한 8개월 정도는 더 걸리지 않을까. 예, 두님께서 아직 덕원님 그립다. 당연히 그렇겠죠. 저도 그립네요. 며칠 안 됐는데. 피디님도 그리우실 거예요. 네, 눈물을 보이셨어요. 금요일에. 누구님께서 노래 좋네요. 볼륨 크게 틀어놓고 내일 먹을 반찬 만드는 중입니다. 네, 무슨 반찬일까요? 되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오뎅볶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탄핵 발전소님께서 미미 간장. 예, 무슨 얘기죠? 예. 미미 고추장 간장. 굉장히 네이밍 어울리는데. 허수님께서 미미 DJ 너무 멋져요. 그래도 덕원 DJ가 보고 싶어요. 이해해주세요. 운전 중입니다. 잘 듣겠음둥. 예, 운전 조심하세요. 허수님. 예, 음주운전 조심하시고요. 음주운전 아니시겠지만요. 중년공 시생님 출첵이요. 제목 못 들었네. 예. 미미와의 2년 여행입니다. 욕 아니고요. 2년 동안의 여행 혹은 사람 사이 2년 여행입니다. 하림 노래. 아, 이 노래 들으면 슬퍼져요. 네, 저도 마음이 좀 짠해요. 오늘 피디님 표정도 안 좋고 피디님도 덕원님 못 입고 계신 것 같아요. 중년공 시생님 미미의 뭐라 했는데 미미와의 2년 여행. 시생님께서 백일홍 꽃말 2년. 와, 백일홍 너무 예쁘네요. 제가 핑크색 좋아하는데 보기와는 좀 다르죠? 네, 핑크색 좋아한다고 어찌하시고. 모모님, 이것마저 드셔보셨군요. 이건 먹지 않아요, 비룡. 네, 백일홍도 드시는 거군요. 인천 달봉이님, 미미님, 네, 미소. 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달봉이님. 네, 모모님께서 이번 주는 큰 미미님이 한 라디오일까요? 덕원님의 부재로 마음도 헛헛하고 이 시간 뭐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일주일은 따뜻하게 듣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미미와의 2년 여행. 여러분께 특별한 2년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아,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힘이 나네요. 출첵 많이 해주셔서 조금 더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옷구슬님께서 마당발이신 큰미미님의 진행도 상큼하고 와, 아직 국민TV의 음악방송을 더 들을 수 있다는 게 위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큼. 이야. 유정식님께서 경영토크 진행하고 스튜디오 넘겨드린 유정식입니다. 박성재 PD님이 댓글 남겨달라는 부탁에 남겨봅니다. 부탁한다는 미소가 너무 예뻐서. 예쁘시죠. 예, 첫 방송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하셨군요. 유정식님. 축하드립니다. 축하인가요? 예. 광고끝님께서 인사를 쓰려고 광고 기다리고 있는데 광고가 벌써 끝? 아무튼 반가워요. 막방울 술 좀 마셨나요? 예, 많이 마셨죠? 예, 많이 마셨습니다. 3차까지 갔고요. 1차 덕원님이 쏘셨고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공기영 감독님도 많이 드셨고. 언젠가 저희 자주 만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 보편 내에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니까 종종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돌아오시겠죠. 덕원님께서. 버지니아 울프님께서 위민님 활기차고 재밌고 야무지게. 네, 제가 너무 처음이라 긴장했나요? 예, 느껴지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야무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살자님께서 처음으로 글을 남기지만 미미님 이 프로 계속 맡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아, 열심히 살자님 자주 뵈요. 일주일 동안이라도. 뭐 제가 맡고 싶다고 계속 맡을 수 있는 거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요.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네, 홍유리님께서 큰미미님 반가워요. 출첵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큰미미님의 방송을 즐기는 청취자들과 함께 큰미미님도 이 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국민TV를 찾아와 주신 게스트 여러분도 환영해요. 네, 굉장히 흐뭇한 미소를 옆에서 짓고 계십니다. 홍유리님 끝까지 함께 같이 해주시고요. 스티브 잡부님께서 미미님 고정인가요? 반가워요.
네, 이번 주만 특별히 하는 거고요. 예, 비정규직입니다. 고정 아니고요. 네, 오늘 고정을 노리고 오신 게스트분들 계세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거고요. 배우 곽진성님과 뮤직비디오 감독이신 강규현님 나오셨는데요.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예, 남겨주세요. 짱오빠님께서 출첵 덕원님과의 소중한 기억, 미미님과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네, 좋아요. 일주일 동안 우리 인연에 걸쳐서 네, 소중한 기억 그리고 많은 인연들 만나면서 즐겁고 행복한 한 해 마무리하고 또 한 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오늘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그 만나 뵈면서 미미 시스터즈의 내 건대로 윤보편의 금요일 코너를 진행했었는데요. 미니 언니들이라는 코너를 거의 매주마다 빼지 않고 빼놓지 않고 항상 진행을 했었어요. 야,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그 우리나라의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한국 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국 여가수 그리고 시스터즈들의 음악을 소개하는 코너였는데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 미미와의 인연 여행에서는 미미의 주크박스라는 코너로 제가 코너 이름 짓는 거 참 좋아해요. 네, 피디님도 저한테 올무셔가지고 이 미미와의 인연 여행 뭐 그리고 이 미미의 주크박스도 한참 동안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계속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미미의 주크박스 오늘부터 일주일간 매일 이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꼭 언니들 노래가 아니더라도 아주 주옥 같은 곡들 네. 빨리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주옥 같은 곡들 예, 많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이정환님의 싫어라는 노래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곡은 그 꽃잎을 원래 부르신 분이에요. 꽃잎이 노래 아시죠? 예. 꽃잎 그리고 마음 봄비, 그 박인수님의 봄비로 알려진 곡의 오리지널 가수가 바로 이정환님이십니다. 1969년에 데뷔를 하셨고요. 네,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그 당시에 가요들이 그랬지만 신중현 사단이셨고요. 신중현과 덩키스의 데뷔작이자 이정환이라는 가수의 데뷔작인 이 음반은 상업적으로는 매우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요가 다 거의 다 대부분 2, 3분 정도였는데 마음이라는 곡이 장장 10분에 달하는 길 때문에 음악 음반 산업 관계자들이 경악을 했고 꽃잎이라는 곡 또한 8분에 육박하는 거죠. 연주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신 거죠. 신중현과 덩키스에서.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중현 작품집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었는데요. 그 미팔군에서 쇼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밴드였대요. 덩키스가. 그 당시 여자 가수가 필요해서 신인 가수를 막 찾다가 우연히 TV 공개 방송에 나오신 모습을 보고 이정환님을 발굴하셨고 그랬지만 미팔군이 이제 경기가 약간 예전 같지 않았고 공연 횟수가 적어지면서 이정환님께서는 또 그 오랜 시간 활동을 하지 못하셨던 가수 중에 한 분이세요. 월남으로 공연을 위해서 홀연히 떠나신 다음에 그냥 행적이 끊기셔가지고 사실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고 저도 굉장히 이분이 어떻게 지내신지 궁금한데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정말 그 싫어라는 노래 그 신중현님 작사 작곡의 싫어라는 노래는 펄시스터즈 김추자 선배님들 다 부르셨어요. 한 번씩.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이정환님의 싫어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그 싫어 여러 가지 넘버 중에서도 정말 마음을 울리는 맑은 소리로 으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정말 맑은 목소리죠. 네, 정말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신지 이정환님에 대한 소식을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미미의 주크박스 이번 주에 꼭 이렇게 예전 노래가 아니더라도 제가 주옥 같은 곡들을 매일매일 고민해서 여러분께 띄워드리기 위해서 많이 많이 생각해보고 고민해서 오겠습니다. 네. 펄시스터즈 사진 올려주셨어요. 시생님이 이정환님 사진 안 올려주시고 이정환님 사진도 부탁드립니다.
기침 나올 때 음악 마구마구 틀어요. 아님 게스트 조금 빨리 불러요. 예, 잘할 거야, 님께서. 게스트님들이 옆에 기다리고 계셔서요. 예, 이분들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잘, 그, 저희가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혹시 모르실까봐. 그, 강규헌 뮤직비디오 감독님은 원래 그, 순정만화라는 영화의 각색과 조감독, 그리고 작은 연못이라는 영화에서 연출부로 제2 조감독으로 활약하셨고요. 그리고 차갑고 좁은이라는 영화로 각본 감독 2004년에 단편으로 데뷔를 하셨고, 그리고 뮤직비디오로는 이분 오늘 모신 분들이 그 두 분 다 영화인이신데 특별히 인디 음악에 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 분들이세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그 로다운 30, 로다운 30라는 밴드의 아스팔트라는 뮤직비디오가 최근에 이 두 분이 함께 작업을 하신 작업이고요. 미미 시스터즈의 다이너마이트 소녀, 그리고 최근 불독맨션의 티저 비디오까지 그 연출하신 강규헌 감독님, 그리고 그 영화 우린 액션 배우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였죠. 정병길 감독의 2008년 영화를 비롯해서 그 외에는요, 너무너무나 유명한 대작 영화들이 많아서요. 사실 뭐 다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름 쳐보시면은 곽진석 이렇게 쳐보시면은 아마 너무 많이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그 액션 배우 출신이시면서 배우로 또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굉장히 훈훈해요. 네, 피디님께서 오늘 그 내킴이 혹시 상반신 볼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방송 전부터 계속 물어보셨는데요. 예, 오늘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싶으시면 게시판에 질문, 궁금한 점, 요청 마구마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미의 인연들. 발음을 잘해야 돼요. 미미의 인연들. 미미의 인연들입니다. 네. 윤보편에서 미미 시스터즈의 내 건데 애청하셨던 분들은 모두 아실 미미의 친구들의 확장판, 바로 미미의 인연들인데요. 오프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일주일간 음악계는 물론이고, 음악방송이니까요. 물론 영화계, 무대 공연 예술계, 만화계, 정말 다양한 분야의 매력 넘치는 미미의 인연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그 첫 번째 손님으로 배우 곽진석님과 뮤직비디오 감독이신 강규헌님을 모셨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잘 지내셨어요? 네. 예. 네. 그 강규헌 감독님 좀 가까이 네. 예,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제가 SOS를 쳤어요. 어제 그것도 밤에 밤 9시에. 아, 내일 뭐 하냐. 놀러 와라. 저는 그 술 마시자고 전화 온 줄 알았어요. 그 미미님한테. 네. 네. 제가 SOS를 치면은 항상 달려와주는 이 훈훈한 동네. 언제 불러 나옵니다. 네. 와. 이 연말인데 두 분이 여자친구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쵸? 네. 혹시 그 사이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생겼나요?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네. 네. 똑같습니다. 네, 강규헌 감독님께서 아까 그 사진 찍어서 팟캐스트에 올릴 때 전화번호 써서 들고 있어도 되냐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예, 아까 사진 보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예, 남겨주세요. 쪽지. 예. 특히 아까 댓글 다신 소녀님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 다셨는데요? 미남이시네요. 라고. 네. 물론 이제 곽 배우님한테 예, 하신 말씀이 아니 그럼 이게 연락이 오면 연결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여기가 무슨 뭐 무슨 연결 사이트는 그 정도까지 아니잖아요? 책임 안 져주시는 거야?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네. 해볼게요 노력을 네. 예, 어떻게 감사합니다. 되겠죠? 네 부르면 나오겠습니다. 네 정말 쿤미미가 부르면 언제나 달려와주는 훈훈한 동네 네. 남자들 건실한 청년들이에요. 곽진성 배우님과 강규헌 감독님 나와주셨는데요. 네. 각자 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곽 배우님 먼저. 네.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라고 소개를 해주실 줄 몰랐어요. 그냥 친구들로 소개 위주가 될 줄 알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배우시죠. 명실상부한 배우. 이렇게 네. 대작을 많이 하셨는데. 네. 아무튼 저는
미미의 친구들입니다. 부르면 당장 언제라도 나올 수 있는. 매일 미미, 나오실래요? 네. 이번 주에. 네. 네. 그 미미 시스터즈의 보디가드 출신이라. 어, 네, 네 그렇죠.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또 나와야 되는 게 의무고. 어, 저 위급한. 해서 네, 항시 전화기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이, 그 곽진성님께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린 액션 배우다라는 영화에서 사실 저는 그 영화. 가 개봉될 즈음에 만났어요. 이 곽진석 배우님을 우연한 기회. 그리고 어떻게 만났죠, 우리가? 동네에서 한번 보고요. 대학로에서 네. 한번 본 적이 있었고. 네. 정동진 영화제에서. 어, 기억을 하시네요. 네. 네. 빤스 입고 돌아다니다가 봤었고. 저는 빤스 입고 안 돌아다녔어요. 네. 아, 제가 아, 해변이니까 아, 그렇죠. 저기 수영복입니다. 수영복. 네.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오늘 궁금하시면 보내드릴 거예요. 전화 주세요. 벗은 몸을. 네. 네. 그 주로 이제 액션 배우로 많이 영화에 출연하셨었고, 네. 우린 액션 배우다에서는 주연 배우로 출연하셨었고, 네. 그리고 강경 감독님과 함께 또 최근에 뮤직비디오 작업도 하셨고요. 네. 네. 어떤 영화에 출연하셨는지는 아까 댓글로도 올라왔었고 차차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강경 감독님 또 소개 아,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규헌 감독이고요. 방송 출연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떨리네요. 사실 녹음인 줄 알고 왔다가 라이브인지는 아. 스튜디오 들어와서 알게 됐습니다. 제 생방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네. 다들 우리 큰 미미님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어,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 일주일짜리가 아니라 1년, 2년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경입니다. 어, 네. 고맙습니다. 네, 강경 감독님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그 단편 차갑고 좁은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으셨고 각본과 감독을 맡으셨고 순정 만화 영화 작은 연못 등에서 예,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인연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우선 옆에 있는 곽 배우님, 네. 곽진석 배우님하고는 그리고 곽 배우라고 그, 통칭 부르죠 우리가. 그러죠. 곽 배우 네. 아니면 곽스타. 곽스타. 네. 곽스타. 네. 괜찮나요? 어떤가요, 진석 씨 괜찮나요? 민망하지만 버텨보겠습니다. 아, 예, 예. 오늘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네. 한 시간만 버텨보세요. 예. 곽스타님하고는 제가,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작업들을 하다가, 아, 네. 제가 민망하네요. 어떻게. 곽배우로 가죠, 그냥. 네. 네. 곽배우님하고는, 그, 로다운 30이라는, 네. 로다운 30이라는 아주 훌륭한, 멋진 네. 또 형님들이 블루스, 락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네.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형님들. 네, 그렇죠. 그, 네, 앨범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싱글로, 아스팔트를 먼저 공개하겠다. 네. 그래서 또 힙합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네. 주석 형님하고 주석 형님 네. 네 하고 이제 같이 냈던 싱글 앨범이 있어요. 원래 이제 로다운 30의 그 정규 앨범에 들어가 있는 아스팔트 버전이 아니라 주석 형님이 같이 불러서 싱글로 먼저 나왔던 네. 싱글 컷 됐던 그 아스팔트라는 그 음원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하고 아, 배우를 찾기 시작했죠. 네. 기준이 뭐였나요? 캐스팅 기준이? 캐스팅 기준은 그러니까 다들 그거를 궁금해하시지 않더라고요. 얼굴, 그래요? 얼굴. 저는 제일 궁금했는데. 네, 얼굴. 우선 얼굴이라고. 옆에서 지금 각 배우님이 얼굴이라고 하셨는데. 얼굴이 별로 안 나오지 않아요? 우선 그 기준은 얼굴은 아니었고요. 클로즈업 샷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사실 그 얼굴도 무척 중요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 사실 좀 철량한 남자 느낌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네. 어, 예, 맞아요. 막 네. 식사도 안 하셨어요. 그거 네. 찍으시려고. 그 실제로 그, 이렇게 아까 사진도 보셨겠지만은 청취자분께서 이제 진석 씨 사진들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강하고 강인한 남자고 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뭐라 그럴까 약간 비어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비어 있다. 네. 아니, 머릿속이 비어 있다는 건 아닌 거고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아 뭔가 아니, 백지처럼 하얗다 이런 보셨습니다. 느낌이신 거죠? 아, 그 그거 야, 뭐 그런 의미죠. 긍정적인 네. 의미로는 아무튼 근데 되게 철량한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그런데 네. 또 어떤 그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훈련 받아진 네. 그런 사람들을 배우분들을 좀 물색을 하다가. 네. 소개를 받게 돼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게 돼서 곽 배우님을 처음 미팅을 한번 했었어요. 아. 네 찍기 전에 그래도 얼굴은 뵙고 네. 그다음에 가부 결정을 서로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만나자마자 근데 저는 마음에 들어서 같이 하자 네, 네 얘기를 했었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그 강경 감독님께서 조금 아까 정말 노다운 30의 네. 음악을 듣고 나서 바로 이어서 전하는 말씀 들으면서 아 이렇게 매력적인 전하는 말씀 처음 듣는다고 굉장히 너무 매력적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영부인 김치 네. 이제 저도 먹어보고 싶은데요. 바디뷰 김치. 착용을 굉장히 아까부터 저는 고려하고 계신 그 바디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정이 좀 필요한 몸매라서요. 네, 네. 이제 슬슬 30대이신가요 감독님? 네, 이제 30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고요. 아, 예, 필요한 네. 나이네요. 네. 곽 배우님 어떻게 필요 없으세요? 전 필요 없죠. 아, 예. 그러면은 네. 혹시 바디뷰 그 광고주께서 듣고 계시면 강규영 감독님 필요하다고 네. 하니까 절 모델로 쓰셔야죠. 모델로 어떻게 써요? 배가 네? 일단 나와야 돼요, 보정석. 아, 나와야 돼요? 비포 애프터에서 애프터로 나올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요즘 힙업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서. 아, 정말. 취미로 역도를 하거든요. 네, 그, 액션스쿨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운동이 취미이자 뭔가 직업이신 그런 건가요? 그쵸, 그때는 직업이었죠. 네. 몸 쓰는 게 직업이었죠. 그게 지금은 그래도 재미있으세요? 계속해서 운동이? 재밌어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둘 때도 그만둔 이유가 재미없어서 그만둔 게 좀 있는데. 아, 지금 액션 배우를 그만두신 건가요? 네, 지금은 스턴트를 안 하고요. 네. 2008년에 놈놈놈, 영화 놈놈놈 끝으로 네. 나와서 그때 뭐 연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뭘 하시려고 나오신 건가요 그러면? 그냥 재미 없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미래도 네. 생각 안 하는데. 진짜 백지 같은 배우예요. 네, 백지 네. 같은 배우인데 그 실제로 저는 곽 배우님이 아스팔트 작업을 같이 했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그 액션 스쿨 출신이라는 얘기도 못 듣고 그런 선입견 없이 같이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아스팔트 뮤직비디오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유튜브에 나와 정말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거기 보시면은 이제 곽 배우님의 아까 얘기했던 비어있는 연기, 네. 철학한 연기 다 보시죠. 아, 뭔지 네. 궁금하신 분들은. 감정 폭발합니다. 네. 아, 근데 실제로 제가 응원을 하려고, 왜냐면 미미 시스터즈 1집에 또 그 타이틀곡 대답해줘가 로다운 30에 윤병주 기타리스트님께서 써주신 곡이었기 때문에 네. 또 예, 그리고 강균 감독과 아끼는 곽 배우님이 또 함께 하니까, 이렇게 빵과, 이렇게, 바나나를 하나름 사들고, 이제 응원을 갔었어요. 네. 그래서, 아유, 촬영하기 전에 이거 하나 먹고 해라. 이렇게 곽 배우님한테 쥐어주려고 하니까 곽 배우님이, 아, 촬영을 위해서 먹을 수 없다. 약간 뭔가, 이 얼굴에 뭔가 그, 음영이 도드라져 보이려면, 그런 빵 같은 거를 먹고 촬영에 임할 수 없다. 하시면서 이렇게, 네. 피칠 갑을 하시고 손에 막 붕대를 휘감으시고 막 계시더라고요 멋지게. 그래서 아 정말 남자구나. 네. 아니, 제가 원래 음식 조절 이런 거 안 하는데 네. 촬영할 때만 저는 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요. 촬영할 때만 어떤 영화든지. 예. 네. 굳이 상의 탈의를 안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연기가 안 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 아유 자꾸 그러세요. 그렇게라도 때우는 거죠. 자신감이 없어요. 사실 저는 네. 그런 제 모습을 좋아하거든요. 좀 그래요? 도드라져 있는 모습들이 음영이 많이 지고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살리고 싶어서. 네. 시생님께서 2AM 창민 닮았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문득 사진 보다가 라면서 창민님 사진 올려주셨어요. 닮았다. 네.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본인도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뭐, 잘 나가는 아이돌 닮으면 뭐, 나쁠 거 없죠.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닮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요? 본인의 생각. 어떻게 보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내가 네.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건가요? 아, 어쩔 땐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존박 네. 닮았다는 소리 들은 적이 있었어요. 화제를 자연스럽게 넘겨주시는 이런 네, 센스. 네. 그러니까 입 나오면 좀 닮은 것 같아요. 입이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도날드 덕. 네. 그렇군요. 네. 늘 생각은 없습니다. 그 도드라진 입을 보시려면 뮤직비디오 아스팔트 꼭 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미 시스터즈의 다이너마이트 소녀 뮤직비디오도 감독하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그것도 같이 보시고요. 네. 네. 거기 보시면 이제 큰 미미님의 추운 겨울날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했던. 정말 추웠어요. 저는 좀 오늘보다 더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사실 배우분들께서 같이 하셨던 이제 가수분들이 뮤지션분들이나 네. 배우분들이나 모델분들은 저랑 같이 작업을 하고 나면은 정말 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진짜로? 갑자기 네. 그날이 생각나는데요. 정말
저 제가 다이어트 중이었어요. 그때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네. 그 거의 한 밤 8시 9시 시작을 했는데 옷을 벗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옷을 벗어라. 벗고 걸어라. 찬바람 막 칼바람을 맞으면서 걷는 거를 수십 번 시키더니 그걸 새벽 한 6시까지 시키더니 이동해서 또 시키더니 정말 제가 6시에 이렇게 바닥에 누웠어요. 더 이상 못 하겠다.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겠냐? 그다음부터 아쉽죠. 예.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아스팔트 뮤직비디오 찍으실 때 에피소드는 없었나요? 굉장히 몸을 막 던지고 그건 각 배우님이 훨씬 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힘들었습니다. 되게 위험한 장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분이 막 리허설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해소가 된 작품이었어요. 네. 제가 뭐 거슬러 올라가면 스턴트 할 때는 솔직히 배우들이 옆에서 지켜볼 때 배우들 막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 보면은 아 연기도 하고 액션도 하고 해서 힘든가 보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배우까지 하게 되니까 그렇게 안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이제 배우들을 엄살피는 걸 싫어하게 됐죠. 내가 보여주겠다. 이제는 내가 보여주겠다. 잘할 수 있다. 엄살피지 않고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을.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실제로 쉬지 않고 거의 저희가 뭐 한 스튜디오 안에서 찍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한 24시간 계속 찍지 않았나요? 네, 거의. 저 정예산이니까 보통 뮤직비디오는. 그렇죠. 빡빡하게 이제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니까 네. 계속 찍었는데 그건 미미 시스터즈 뮤직비디오도 마찬가지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배우분들이나 뮤지션 분들의 그만큼의 어떤 단순히 제가 시킨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그만큼 재밌고. 그 저도 오히려 그런 거에 자극받았어요. 미미 시스터즈가 얼마나 열심히 음악 작업을 하고 또 이 뮤직비디오 작업에서도 얼마만큼 팬들한테 많은 네. 것들을 보여주겠느냐라는 네. 어떤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저도 의지를 하면서 이제 촬영해서 찍으니까 곽 배우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꼭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서 찾아보라는 얘기는 아니고 오늘 계속 밀고 계신데요. 이쯤이면 한번 캡처 사진 같은 거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아무튼, 타이밍에 네. 네, 한번 생각해 보고요. 감독님이랑 네. 한 얘기가 이거는 공중파에선 못 들 테니까 왜 못 들죠? 좀 세죠. 저희가 수위가 19금 어떤 장면이 있길래 그게 사실 노래 자체는 네. 로다운 30의 아스팔트라는 노래 자체는 헤어진 어떤 여자에 대한 또 원망과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같이 녹여져 있는 어떤 네. 가사였어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해석을 해서 감에 있어가지고 뭐 여자하고 헤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릴 바에는 아예 여자 모습을 없애고 한 남자가 보이지 않는 어떤 두려운 감정들하고 싸워나가는 모습을 그려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심연의 이야기를 꺼집어내야 되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잘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곽 배우님하고 또 나머지 스태프분들 그리고 로다운 30 형님들 다들 고생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만족하는 작업이었어요. 네, 네.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 뮤직비디오 봤는데 정말 음악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영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뮤지션 그 로다운 30께서 스스로 만족하시는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서 무엇보다 뿌듯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두 분의 그 어떤 시너지가 빛을 발하지 않았었나. 정말 곽 배우님하고 있으면 저희는 정말 케미가 도잖아요. 네. 우리 사귈까? 안 돼요. 아, 네, 네. 그건 제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강규환 감독님께서 로다운 30의 뮤직비디오를 하나 더 촬영을 하셨었잖아요. 유명한 네. 배우분이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좋아하시고 최근에 이제 결혼 전야라는 영화로 활발하게 또 활동하고 계시는 주지훈 씨하고 같이 노래를 했었고요. 주지훈 씨, 배우 주지훈 씨. 네. 지훈 씨가 또 과감하게 완전 그 노게런티로 그리고 이 음악이 너무 좋아서 되는 건가요 이렇게?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게런티 측면이 아니라 그 누구나 다 알 것 같아요. 어떤 아마. 마음으로 네. 그리고 음악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네. 그리고 로다운 30이라는 그 밴드 음악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한다고 네. 해서 오마주군요. 뭐,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리스펙을 담아서 연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저 역시도 같이 작업하면서 무척 흥미로웠던 작업이었고요. 그거는 저희가 소위 영상 작업을 하면은 편집하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효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이 되잖아요. 근데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몽타주를 엄청 많이 활용을 했던 거고요. 편집이나 효과나 이런 것들을 그와 반대의 지점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예 편집 없이 원신 네. 원테이크로 한 번에 그 긴 연기를 호흡을 지훈 씨하고 한번 맞춰봤고요. 네. 어떻게 만족하세요? 주지훈 씨와의 서로의 그 시너지가 곽배우님만큼 나오던가요? 일단은 지훈 씨하고는 너무 급해가지고 네. 그 곽배우님하고 만큼 많은 얘기를 이거 어떤 질문인지는 네. 곽배우님께서 굉장히 이상 야릇한 표정으로 좋았습니다. 곽배우님하고도 네. 좋았고 지훈 씨하고도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아, 아주 네. 중도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는 강경 네. 감독님 네. 역시 감독이에요. 연출적인 마인드 잃지 않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께 제가 그 선곡을 부탁드렸어요. 오늘 네, 일단 곽진성님께서 하루하루라는 노래 김보경 가수 김보경님의 하루하루라는 노래 선곡해 주셨는데요. 선곡하신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스팔트 뮤직비디오 이전에 하루하루 이 곡의 뮤직비디오를 찍었었거든요. 네. 찍었었는데 어떤 영상이었나요? 근데 그것도 내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그것도 저는 여주인공이랑 마주칠 일이 없더라고요. 또 체이고 굉장히 아쉽네요. 그거에 대한 아픔을 또 표현했는데 그때는 복싱 선수로 나와서 이제 복싱하면서 뭐 이런 슬픔을 표현했죠. 어쨌든 간에 그 액션 배우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네. 살리는 그런 살렸죠. 뮤직비디오들을 많이 찍으셨군요. 그때는 감독님이 상의 탈의를 못 시키게 했어요. 오히려 네. 아, 찍을까 말까 찍을까 말까 하다 그때 겨울이었는데 네. 추워서 그랬나 했는데 감독님이 아, 너무 선수처럼 보인다고 아... 너무 선수처럼 너무 리얼 그래서 너무 리얼 권투 선수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았으면 싶겠다 싶어서 그랬거든요. 네. 저 사실 노래방에서 봤어요 이거. 아 그러셨어요? 네. 그 노래방에 나오는 노래방에 하루하루라고 치면은 그 보통 뒤에 그 노래에 네. 대한 뮤직비디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배경 영상이 나오죠. 배경 영상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그 곽배우님이 복싱을 하고 있는 네. 이게 네. 노래방 흥이 깨졌어요. 아스팔트보다 찍은 지가 더 오래됐는데 네. 아직도, 노래 안 부르고 뮤직비디오만 네. 보는 그런 상황. 아니 꼭 친구들이 술 먹고 노래방 가가지고 또 노래방 우리 나이 때는 또 그냥 안 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술 먹고 가가지고 술 먹고 가 술 취해서 노래 부르다가 야 너 네가 같이 있네 막 이러면서 문자, 거죠. 문자 와요? 네, 전화 문자 오고 전화 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답하세요? 그럴 경우에. 이거는 고마워야 되는지, 아, 막 밤에 전화 오고. 아, 새벽에. 네. 고마워야 되는지. 그래도 친구들이 뿌듯해서, 이렇게,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알려준 네. 것 같아요. 같이, 좋은 것 같지? 같이 셀카 같아요. 찍더라고요. 지금 아스팔트 캡처 화면이 올라왔네요. 모모님께서. 와. 제대로 음영. 예, 살려주시면서. 이게 저희가 네. 그 청계천에서 네. 측면샷을 굉장히 네. 오랫동안 찍었던 건데 되게 고생 많으셨어요. 예, 한 컷을 위해서 네.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그 김보경님의 하루하루를 선곡하신 이유는 그럼 이 노래방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진석 씨? 그렇죠. 아직도 난 노래방 속에서 살고 있다. 뭔가 이 신작이 한번 나와줘야 될 텐데요. 네. 내년에 미미 시스터즈가 2집 앨범 낼 생각인데요. 네. 어떻게 뭐 그건 제가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작은 미미님께서 또 감수를 하신 다음에 결정해야 될 텐데 우리 또 한번 신작 만들어 네, 봐도 좋겠다는 좀 생각이 해주세요. 네? 푸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푸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 있으시잖아요. 네. 보디가드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야죠. 네, 네. 네. 연락 자주 드려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조만간 신년회를 한번 하는 네. 걸로 하고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저희가 이번 주에 미미의 미미와의 2년 여행 이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을 나름 영화계 대표를 제가 모신 거거든요. 와. 그 분은 네. 영화입니다. 영화계 얘기를 좀 영화계에서 모르는 예, 사실이잖아요. 제가 그 미미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이건 미미의 아, 미미의 인연들 미미 중에서 이제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물론 이 네. 영화에 또 영화인들 많이 알죠. 저희 미미 시스터즈가 또 많이 알지만 그 중에서도 네, 여러분 영화계 곽진석 배우님과 강경 감독님께서 그 이런 연관이 네, 최근 영화입니다. 영화계의 네. 동향과 그리고 내년에 방향에 대해서도 뭔가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뭔가요? 영화계에서. 뭐 아무래도 뭐 이게 화제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작품들이나 네. 어떤 사건들인데 아무래도 변호인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오늘 예매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인이죠.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다른 작업을 한다고 좀 바빠가지고 오늘 어제 이제 겨우 시간이 돼가지고 변호인을 좀 늦게 챙겨봤습니다. 네. 좀 전에. 네. 근데 보면서 이제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아, 보고 오셨어요? 네. 국밥 드셨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아까 여기 곽 배우님하고 미리 만나서 네. 국밥 먹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맛있더라고요, 여기 해장국. 아. 네. 변호인 덕에. 변호인 덕에. 국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곽 배우님은 보셨어요? 봤죠? 네. 제가 더 일찍 봤죠. 어떠셨나요? 아, 쎄요. 쎄. 송강호 선배님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이제 감히 보통 배우들이 근접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연기를 보면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연기를 하는 거는 그분을 따라하기만 해도 뭐 안전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렇죠. 그분과 다르게 해석해서 가도 어떤 또 다른 분들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그렇죠, 막상 영화를 보면서 저는 사실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그만큼 송강호 선배님이 연기를 참 잘하시고 네. 그뿐만 아니라 감독님이 되게 욕심내지 않으시고 뭔가 우단하게 연출 잘하신 것 같아서 정말 한 몇 번씩이나 울컥울컥 거렸어요. 심지어 그렇구나. 아주 위트 있는 장면인데도 뭐가 막 그려지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스포일러를 흘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 그렇군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기 네. 때문에 아직 스포일러는 안 나왔지만 네. 미리 말씀드리고 그 강경 감독님은 트위터에서 네. 굉장히 또 그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네. 정보들을 많이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제가 정치 성향을 막 세게 이제 어프로 이렇게 드러내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네. 이렇게 좀 말수가 많지 않아서 네. 네. 그런데 그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네. 제가 봤을 때 어떤 지점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나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왜 옳다고 하지? 네. 혹은 아니면 이분들은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연은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을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작가적인 관심일 수도 있겠군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렇게 뭔가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항상 밝은 면만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이야기는 뭘까 아니면 이 그림자는 왜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지난주에 그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김태윤 감독님께서 나오셨을 때도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곽진석 배우님은 총파업을 갔어야 되는데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저는 좀 소심해서 네. 저도 총파업, 열심히 예, 저도 네. 갔었어야 되는데 저같이 생각 없는 애들도 아는데 이게 총파업은 갔었어야 되는데 저랑 다음에 손잡고 같이 갑시다. 네. 네. 못 가서 주변에 가신 분들한테 죄송스럽고 고맙다고 했어요. 네. 뭔가 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게 필요한 시기인데요. 네. 정말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정치색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부분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때 예,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네. 활발하게 펼쳐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또 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이렇게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시간들이.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두려워해야 될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부끄러워해야 될 일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념이고 그다음 믿음 그리고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같은 건데 네. 그게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거는 인정해주고 존중을 해야 되는 거지 또 그거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자체가 네. 다수의 신념이 아니다고 해서 그걸 숨기거나 그런 것도 문제가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어떤 개인의 문제이기도 한데 네.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좀 사회적으로 분위기 그다음에 암묵적인 동의 이런 네. 것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청취자분들 이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네. 근데 그건 항상 숙제인 것 같아요. 단지 네. 그 정치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네, 네,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이 겪고 계실 네. 그런 이야기들 좀 더 예, 강규원님의 다음 작품에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네, 그 영화에
영화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저는 지금 사실 액션물을 기다려 쓰고 있어서. 액션물에서도 네. 충분히 어떤. 그럼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저는 박배우님을 네. 또 한몫하시리라고 네. 생각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그쵸, 있습니다. 소모시켜 주십시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그 말도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두 분께서 사실 영화인인데 네. 지금까지 뮤직비디오 얘기로 반을 넘게 네. 지금 진행을 했어요. 영화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영화 얘기를 좀 해보죠. 송강호 선배님 얘기도 잠깐 나왔고 네. 그 여러분께서 영화 어떤 영화를 하고 싶다. 난 궁극적으로 이런 작품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영화인 중에서 이런 분들은 정말 닮고 싶었다.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접할까요, 각별님? 네. 네. 우선은 닮고 싶은 선배님이나 스승님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한국 영화 자체가 뭐 비단 뭐 연출을 담당하시는 감독님, 뭐 제작사의 대표님, PD님들, 뭐 촬영 감독님뿐만 아니라 많은 스태프분들이 노력들이 너무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배우면서 저는, 그러니까 사실 영화학과를 이제 아카데미를 나오고 난 다음에 네. 저는 현장에 바로 나온 케이스라서요. 연출 막내부터 이렇게 계속 해오면서 그 선배님들 지금도 이제 데뷔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네. 선후배 동료들한테 많이 배웠고 빚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 명을 꼽기엔 너무 힘들고요. 아 그래요? 네. 누구 한 분만 꼽으면은 바로 삐지시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분들이 이 방송을 안 들을 네. 수도 있는데 아, 모르는 저는 진짜로 거예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는 건데 네. 당장 모셨던 이제 뭐 유아 감독님 이번에 새로 작품 들어가신 유아 감독님도 네. 많이 배웠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류장하 감독님, 네. 류장하 감독님하고도 정말 많이 배웠고 순정 만화 찍으셨던. 네, 유아 감독님은 유아 감독님 결혼... 비열한 거리, 아, 결혼 미친시다, 쌍화점 하울링 이렇게 네, 찍으셨고 그렇죠. 이번에 강남 블루스라는 영화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군요. 류장하 감독님은 이제 허진호 감독님하고 같이 이제 봄날은 간다 시나리오 쓰시고 꽃피는 봄이 오면 연출하셨고 순정 만화 네. 연출하시고 아. 하셨던 감독님 뭐 이상우 선생님 차이무 극단에. 네. 이상우 선생님 연출팀도 했었거든요. 작은 연못. 네. 네, 작은 연못 했었고. 네네. 그 다음에 뭐, 다 많죠. 네. 네. 손재공 감독, 아, 무슨 시상식 같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네, 작은 연못 나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그거 하신 줄 몰랐네. 작은 연못. 네. 작은 연못 했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그렇죠. 한 명만 꼽으라기에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먼저 롤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네. 곽진석 배우님은? 저는 예전에 지인들이랑 커피 마시다가 네. 한 분이 잘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감독 지망생이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단편 영화 자기 걸 찍으면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네. 하시는 얘기가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아, 네. 자기는 아마 평생 계속 사랑 얘기만 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작품을. 네. 그래서 되게 멋있는데. 그랬어요. 사랑 얘기만 한다고? 네. 되게 멋있는데. 아 뭔가 일관성 네. 있는. 아니 사랑을 얘기한다는 게 멋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 꽂혔어요. 네. 아, 저 사람 되게 멋있구나 했는데. 네. 저도 사랑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얘기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 네. 네. 사랑을 아, 네. 얘기하는 액션 배우. 사실 사람들이. 네. 저는 액션 키드. 는 아니었어요. 네. 액션 배우를 했지만 액션 키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뭐 성룡에 꽂혔다든가 뭐 이소룡에 꽂혔다든가 네.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네, 아까 소잡사님께서 액션 배우시면 네. 방학기 만화 좋아 박학기 네. 만화 좋아하세요라고. 저는 이남용 탁구부 좋아합니다. 그런 어떤 아, 사랑인데 방학기 만화도 진짜 명작들 네. 많아요. 아.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그렇군요. 네. 최규석 작가님 만화 좋아하고요. 아, 저도 최규석 작가님 네. 만화 정말 좋아합니다. 나도 그렇게 말할까봐 다음부터는 아까 네. 그 질문하셨을 때처럼 사랑을 얘기하고 오늘 한 얘기 중에서 정말 제일 멋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완전 꽂혔어요. 네. 그때. 그래서 저는 액션 배우가 꿈은 아니었었고 네. 지금도 뭐 거기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특기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불려지고 쓰여지니까 감사한 거지. 네. 저는 사랑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배우를 붙여주십시오. 여배우와 항상 따로 촬영을 해야 돼서 네. 굉장히 아쉬운 곽진석 배우님. 납치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 정말 액션 배우로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출연을 하셨는데요. 네. 엄청나게 또 많은 그 대배우분들의 또 대역, 액션 대역으로도 또 출연을 하셨고요. 대역은 많이 안 했어요. 아 그러셨나요? 네, 출연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액션 할 때도 얼굴로 먹고 살았습니다.
얼굴이 험상궂어서 악당 역할이 네. 필요하니까 네. 그러니까 주연 배우들을 맞춰줄 액션을 맞춰줄 배우들을 스턴트맨들이 직접 출연하고 네.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인물로 많이 필요로 했을 때 많이 쓰여졌었어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악당 역할 할 때 막 쇠파이프 들고 막 차 위에 막 올라가고 막 이런 역할 할 때 네.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 미묘한 쾌감은 있습니다. 어떤 미묘한 쾌감일까요? 우리만 아는 그 미묘한 쾌감이 있습니다. 아 평소에 할 수 없는 일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어디 남의 차에 올라오고 몽둥이로 차 유리 깨고 뭐 그렇죠. 있는데 사람 이제 빼고 네. 그런 남자들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네, 쾌감인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촬영할 때도 재밌을 때 있어요. 물론 이제 촬영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요. NG 내면 저 착감 뭐 어쩌고 네. 저쩌고 막 네. 잔소리들 많으니까. 그 안에서도 네, 제작비가 많아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제는 사랑을 하고 싶다고. 아 이제 사랑에 대한 맞습니다.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액션 네. 배우로서가 아니, 아니라 이제 배우로서. 네. 저 잠깐 돌발 질문 같은 거. 네, 아유 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곽 배우님은 지금 여자친구는 없으신 거죠? 네, 공석입니다. 아, 그 현재 얼마나 공석이었나요? 아, 그런 것까지. 제가 생각이 없어서 금방 잊어버려요. 최근이란 얘기죠. 지나간 여자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아니, 기억이 안 나면 최근인지 오래된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미안하다. 네, 그러면은 그 이상형은 말씀해 보실래요? 지금 기회가 생겼으니까. 좋네요. 네. 어떤 이상형이요? 분이 예, 좋을지. 뭐 공식적인 이상형을 얘기해야 돼. 공식적, 비공식적 다 말씀하셔도 좀 됩니다. 잘 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운동 좋아하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은 친구였으면 좋겠어요. 세파 하이프 들고 같이 차에 올라가는 여자친구. 저 요즘에 저기 롱보드도 타고요. 네. 예, 저 뭐 다이빙 다니는 거 저기 물도 좋아하고요. 네, 다이빙도 좋아하시고. 네. 같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네. 여자친구. 실제로 진짜 스포츠를 다양하게 즐기더라고요. 정말 스포츠 네. 광이시잖아요. 네. 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참. 잘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스포츠를 순수하게 좋아해서 하는 거죠? 그 동호회에서 어떤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는 건 아니죠, 곽 배우님? 저는 바로 말씀 못 하시네요. 네. 그런가 봐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네, 그러면은 그 강 감독님은 아, 어떻게? 네. 아, 저도 그 저는 스포츠 좋아하는데요. 네. 주로 보고. 네. 네. 강 감독님도 어떻게 공석이세요? 아, 네. 아, 그 질문인가요? 네, 공석이고요. 네, 저는 얼마나 공석이셨어요? 꽤 길게 공석이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 네. 네, 꽤 길게 공석이었어요. 네, 이상형은? 이상형은? 네. 사실, 그, 방금, 그, 진석 씨가 얘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얘기가 좀 통하고. 네. 같이 뭔가를 편하게 얘기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렇지 않나요, 다들? 네,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여자친구 참 아니, 추상적이에요. 이렇게 네. 막상 얘기하고 남자들은 항상 예쁜 여자 본다고 욕하죠. 사진 먼저, 사진 먼저. 예쁜 게 잘 통하는 네. 거다. 뭐 왜 이런. 카톡 프로필을 자기 사진을 안 올려놓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군요. 네. 비겁하게. 노래를 들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멘트를 들어보니까. 네. 먼저 그 곽진성님이 선곡하신 다른 한 곡 또 들어볼게요.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네. 구하 숫자들의 착한 거짓말들. 네. 이거는 이 노래는 제가 구하 숫자들 공연장 가서 라이브로 들었는데 네. 아 굳었어요 몸이. 너무 가사말이 아 와닿으면 안 돼요. 몸이 막 떨릴 정도로 굳어질 제가 정도로. 제가 되게 밝게 사는 사람인데. 엄청 밝게 사시죠. 네, 굉장히 밝. 그 좀 가산말 그때는 아 총파업 갔어야 되는데 이런 네. 분이시죠 원래 총파업 갔어야 되는데 제가 못 가서 죄송합니다. 네. 사과 방송이군요 오늘. 네. 고아수자들 멤버 중에 드럼 치는 덕군이 네. 제 드럼을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아, 드럼을 배우셨어요. 제가 근데 드럼 스승님이 많아요. 그중 하나인데 스승님이 많아서 드럼을 네. 잘 못 쳐서 포기했습니다. 미안하다 더가. 착한 거짓말들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네. 자기를 돌아볼 때 좀 어떤 식으로 위로가 되는 노래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루는 SNS에 네. 아는 배우 형이 네.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이제 일적으로도 힘들겠고 뭐 그 형도 여자친구도 없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여차저차 힘든 것 같아. 네. 그래서 네. 형 이 노래를 들어봐 하고선 그냥 링크만 보내줬어요. 네. 유튜브 링크를.
보내줬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그 형이 그 노래 듣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와. 저한테 되게 고맙다고 연락 주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요? 가사가 대략 글쎄요. 뭐 지금 울컥해지려고요.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시면 알 거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네. 느끼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들으면서 각자 또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고 강규원 감독님 또 어떤 노래 들고 오셨나요? 아, 네. 저는 아까 이 노래를 선곡해와서 피디님한테 한 소리를 들었는데요. 구남가여 라이딩 스텔라의 네. 생두부고요. 네. 불과 얼마 전에 이쪽에서 네, 들었다고 지난주 마지막 방송 때 네. 들었었죠. 그 노래를 그 방금 곽배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노래를 들으면서 위안이 되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 생두부가 좀 위안이 되는 노래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 사실 노래 내용은 굉장히 그 뭐냐 좀 자기 분열적인 가사 내용이잖아요. 네. 막 무슨 연관도 없는 내용들 막 얘기하고 있고 네. 자기는 언밸런스고 넌 노밸런스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묘하게 이 음악을 듣고 있고 조웅 씨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아. 이게 그 균형감이란 거. 네. 그러니까 균형감을 지키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들면서 제가 현실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서로 안 좋아지기도 하고 할 때마다 뭔가 붙잡으려고 균형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던 거가 어쩌면 뭔가 긴장되는 순간들. 네. 그런 텐션들을 약간 이완시켜주는 노래라서. 맞아요. 그래서 아 그래 이게 오히려 더 답이지 않을까?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사람들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생두부를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두부를 네. 듣고 싶 아 생두부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생두부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생두부. 네. 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죄송해요. 갑자기 네. 순두부 생각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네. 어, 이런 네. 아까 그 해장국집에 네. 순두부찌개를 보면서 아 오늘 나 내가 선곡한 건데 이런 느낌이 약간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엉뚱해서 아무튼 네. 그런 생두부 네. 되게 저 위안받는 노래예요. 두 분 다 네. 위로가 되는 노래를 선곡해 오셨네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배우 곽진성님 그리고 뮤직비디오 감독 강규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정말 되게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저도요. 즐거우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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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밌네요. 흥분돼요. 소리 질러! 예! 예. 벌써? 시간이 별로, 이렇게? 예. 이제 거의 또 막바지가 다 돼갔는데요. 아, 두 분이 인디 음악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묘하게 두 곡이 위로가 됐다고 하는데 느낌도 왠지 어딘가 비슷한 느낌이 네. 좀 드네요. 네. 정말 저희는 천생연분인 것 같고요. 선생님하고 네.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네. 두 분을 역시. 사실 만나게 해드린 게 저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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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좀 뿌듯하네요. 네.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좋은 작업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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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어요? 강경감독님. 아니요.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네. 네. 외롭다고요. 아, 마지막으로 어필하시는 거예요? 아, 네. 네. 저 이 바닥이 뭔가 이 바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문화예술계에서 뭔가 항상 아, 요즘 뭐 하세요? 이렇게 근황을 물으면 네. 아,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는 뭔가 농담,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정도의 유행어처럼 아, 준비하고 있어요. 늘 뭔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기다리면서 뭔가 힘든 점들 아니면 혹시 이런 그 힘들고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이렇게 극복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하냐고 그러면 그냥 잘 산다고 그러거든요. 잘 산다고. 네. 너보다 100배는 더 잘 산다고. 근데 잘 사는 것 같아요. 네.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배우는 뭔가 제가 먼저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건 오디션밖에 사실 기회가 없고 기다려야 되는 직업인 거잖아요. 촬영장에서도 늘 기다림의 연속이고 그런 네. 것들이 혹시 지치지는 않으시나요? 그런 거 잘 안 지치더라고요 저는. 천상 배우 체질이네요. 네. 체력이 좋아요. 네. 잘 드시고 네. 촬영 때는 안 먹지만 네. 별로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사니까 그냥 뭐 그런 거 괜찮아요. 동안인가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강경 감독님은 어떠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방금 곽 배우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어떤 그 지치지 않느냐, 뭐 항상 뭔가 그럴 때 지치지 않는
는 어떤 스타일인 거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일매일 지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곽 배우님 같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큰미미님 네. 이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약간은 좀 이렇게 기운 받고 그다음에 좀 응원 받고 네. 혼자서 응원 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네. 네. 그렇게 뭐 기운을 차리곤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네,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꼭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네. 잘 살고 있냐는 안부 문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네. 뭐 좀 기운을 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있으면은 네. 오히려 저는 그건 멘탈적인 체력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의외로. 그래요. 네, 의외로. 그래서 멘탈의 체력 굉장히 중요하죠. 체력이.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 어떻게 막 이 멘탈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지 고민을 했는데 답은 진짜 없고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근데 주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곽 배우님뿐만 아니라 우리 네. 미미 시스터즈 네. 뭐 다른 또 파티의 여러 형님들 같이 일하는 친구 동료들한테 네. 오히려 영양 받아서 네. 영양제 받듯이 비타민 먹듯이 받아가지고 기운 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요즘에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네. 그 앞으로 계획을 네.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정말 준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은 네. 뮤직비디오 얼마 전에 지금 사실은 며칠 전에 일이 끝났어요. 가을방학 일을 네. 가을방학이라는 밴드 팀에 네, 같이 이제 개피씨랑 네. 가병이랑 네. 이번에 이제 공연을 연말 공연하면서 그 가을방학 공연의 이제 영상을 같이 만들어 드리면서 고일이 이제 금방 끝났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뮤직비디오 일은 아직 들어온 건 없어요. 불독맨션과 함께 작업을 아 불독맨션은 그 전에 작업했었죠. 티저하고 그렇군요. 뮤직비디오 작업을 했었고 네. 최근에 이제 가을방학 작업을 했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같이 일하고 있는 영화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액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아 액션물 네 액션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를 계속 작업 중에 있죠. 계속 고치기만 한다는 거죠. 네. 그럼 감독이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제 작품으로요. 네. 근데 뭐 당장은 이제 누군가가 각색을 해주거나 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랑 이제 PD랑 같이 논의하면서 네. 각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시나리오로 네. 그 상업영화를 입봉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죠. 입봉 준비하는 거죠. 아, 이제 감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나리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시나리오는 나와 있는 거 알아들었는데. 액션물로 지금... 지금 강규영 감독님이 액션물로 지금 입봉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안 네. 어울리는가요? 상당히 의외네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또 네. 아스팔트를 보면 잘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시간은 한참 걸리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뭐 1년이 걸릴지 그렇겠죠. 아니면 2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선은 지금 쓰고 있는 건 그거예요. 초고가 나와 있는 상태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PD랑 프로듀서랑 같이 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네, 회의하고 준비하고, 네, 준비하고 기다림의 연속 지치지 않고 네. 잘 가셨으면 하고요. 아, 그 중요한 네. 거는 이제 뮤직비디오 일이 없다는 거. 네. 아, 연락 주세요. 네. 아, 뮤직비디오 또 찍으실 또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언제든지 네. 뮤지션 분들이. 네, 뮤지션 분들 네. 한번 강경원 감독님의 작품을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저도 같이 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 곽 배우님, 네. 강경원 감독님이랑 얘기하세요. 싸게 싸게. 패키지로 네. 하겠습니다. 2013년이 이제 오늘은 다 갔고요. 우리 이제 끝나고 신년회 하고 그러면 네. 네. 아 죄송해요. 네. 곽진석 배우님 올해 계획을 저 혼자 알고 스킵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네. 아 내년 잘 계획. 잘 아셨죠? 아, 앞으로의 계획. 예.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지. 네. 아 사실 저는 이 일을 삶의 비중에서 이 일에 대한 비중을 그렇게 높이 있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일이 없다고 우울해 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인데, 아, 그렇군요. 일이 없으면 일이 없는 대로 딴 거 많이 할 수 있어서. 요리도 좋은 해서 것 같아요. 막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혼자 자기네 집 옥상에서 삼겹살 구워 드시고. 아, 그거는 제가 살아야 되니까 네, 해먹는 거. 화분도 합니다. 키우시고, 고양이도 네. 키우시고. 길냥이죠. 예. 네, 길냥이들 네. 자꾸 일상을 즐기시고. 네, 얼쩡거려서 밥 주고 있어요. 네. 마음이 따뜻한. 네. 네.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다음 주에 북한군으로 단편 영화 하나 찍는 게 있어서 네. 좀 지저분하게 입고. 아, 그래서 수염을 기르셨군요. 네. 네. 왠지 지저분하시다고 하네. 네. 그리고 전에 찍었던 영화가 이번에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언제 개봉을 하죠? 1월 22일 날 네. 제목은
남자가 사랑할 때. 남자가 사랑할 때라는 네. 영화. 황정민 선배님 네. 나왔던. 아, 황정민 네. 배우님이 나오시는? 네, 한혜진 씨랑. 황정민, 한혜진 네, 배우님 주연. 네. 선배님이랑. 거기 나오는. 어떤 역할로 나오시나요? 그게 영화가 사랑 얘기입니다. 아, 사랑 얘기로 드디어. 네. 근데 제 사랑이 아니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역할로? 사랑의 서포터? 어. 또 아니네요. 대사가 좀 많이 있나요? 그것도 아니네요. 대사요? 네. 으악! 뭐 이러거나 말이야. 그렇군요. 어떻게 기대되세요? 마음에 드세요? 영화 보셨나요? 아, 영화 아직 저도 시사회가 아직 안 잡혀서 네. 아직 못 봤는데. 네. 기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찍었던 영화 중에서. 네. 좀 애착이 제일 뭐 애착이 가는 영화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애착이 가는 영화들 많이 있었는데 네. 이번 영화 또 유독 저 애착이 많이 가게끔 찍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정말 두 분 오늘 2013년에 마지막 전날 이렇게 와. 만나 뵈서 너무 감사하고요. 영광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영광이었습니다. 하루 남았는데요. 이제 그 올해에 대한 간단한 소감과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국민TV 그 지금 미미의 인연여행 듣고 계신 분들에게 덕담 한마디씩 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네. 아, 이 날짜 가고 이런 거 요일이나 이런 걸 자각을 하면서 살지 않아서 네. 올해가 벌써 다 가는지도 자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네. 가네요. 근데 그냥 저는 계속 잘 살려고요. 네. 청취자분 여러분들도 그냥 잘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안녕해야 될 시기잖아요. 네. 안녕들 네, 건강들 많이 챙기시고 네. 날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따뜻한 걸 많이 드셔야 목도 네. 예, 건강하고 그렇죠. 네. 강경 감독님. 아, 네. 요즘에 대자보들 많이 붙잖아요. 네. 안녕들 하시냐고. 네. 정말 내년은 우리 좀. 모두 다 안녕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규원 감독님, 곽진석 배우님과 예, 미미와의 인연 여행 첫 방송, 네, 미미의 인연들 함께 했고요. 내일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미의 인연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무대공연 예술계 쪽에 계신 두 분이 나오실 예정인데요. 이자람의 사천가, 억척가로 유명한 그 연출가, 연극 연출가 남인우님과 무용가이자 안무가이신 이윤정님, 예, 고백첨프라는 작품을 최근에 만드셨는데요. 남인우님과 이윤정님과 내일 미미의 인연들 함께 할 예정이고요. 네, 오늘 미미와 함께 한 하루 어떠셨나요? 네, 방송 소감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내일도 미미와의 인연여행 함께 떠나주실 거죠? 또 나오고 싶네요. 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